허비? 왜? 전에 먹던 그 쭈삼볶음 남은 거
쭈삼볶음 남은 거다 먹어서 그 먹다 남은 그 생선 조기? 아, 조기 굽는 중. 아니 그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중. 올라오지 마. 먹다 남은 조기. 조기구이? 뼈가 뭉쳐 있어. 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았어. 아, 어제 간식 줬잖아. 왜? 어제 실컷 놀아줬는데. 어제 실컷 놀아줬잖아.
자잘한 뼈가 있어가지고 난 잔뼈가 싫어. 그래서 잔뼈 골라내야 돼. 이놈의 깨시. 요새 J-POP 월드컵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는 J-POP이라 봤자 미스터 칠드런이나 엑스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아 윤해지 큰씨 몰라. 그러니까 윤해지 큰씨를 나 몰라.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굴브코스터 하면서 알았던 노래가 이제 뭐 레몬? 루저 몰라요.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이제 뭐 가요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서 루저 몰라. 애초에 뭐 그런 뭐 노래나 가요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.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. 들으면 안 해. 뭐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지. 아 맞아, 라르크앤시엘 알아. 아 내가 아는 일본 가수 라르크앤시엘. 미스터 칠드런 또 뭐 있지? 엑스제펜. 자드는 그렇게 안 좋아했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. 그 투믹스, 어 투믹스 알아. 투믹스. 범프 오브 치킨 알지? 아, 범프 오브 치킨 알지? 아, 젠 프로젝트 알지? 아, 진짜 옛날 그런 거밖에 몰라요. 요즘 건 진짜 하나도 몰라. 유아소비는 이제 그 뭐지? 하도 이제 많이 들려가지고 알게 됐어. 그냥 그 노래 뭐 그 내가 이제 그루브코스터에서 했던 노래도 이제 그 인도소년. 사실 뭐 근데 안다고 할 순 없지. 그 노래만 아는 거지 뭐. 그 밤을 달리다 하고 이제 아이돌 그거 그 노래 두 개밖에 몰라.
아, 체인소맨도 요네즈 켄시. 개인적으로 미스터 칠드런 뮤직비디오 되게 좋아했어요. 그 노래 중에 좋아하는 게 이제 시속 게임, 뭐 쿠루미, 투모로우. 미스터 칠드런. 아, 투모로우 네버 노우즈야. 이 노래 제일 좋아함. 맞춤법 용사 봤다고요. 아, 이거 남은 조기도 다 먹었네? 그럼 이제 뭐 먹지? 아, 그냥 마무리하자. 고추 먹고 콩나물국이랑. 아, 그래, 제이팝이라고 해야 되나? 나는 그 이제 애니메이션, 옛날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모를 수 없는 하야시바라 메구미 레전드죠. 그거는 모를 수가 없지. 그게 뭔데? 그게 아, 이 으린 놈의 새끼들 이거 으린 놈의 새끼들 근데 진짜 누구임? 아, 몰라. 때려쳐. 어린 놈, 어린 놈들이랑 이거 안 되겠다, 이거. 요즘 유명한 J-pop 가수 옹냥이. 아, 자드는 아는데 내 자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어. 싫어한 건 아닌데 자드는 내 취향이 아니었어. 자드가 그건가? 아, 잠깐만. 자드 노래 중에서도 좋아했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? 아, 그래. 자드 노래 중에서 좋아했던 거 있었던 거 같아. 그런 기분이 들어. 그러니까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스터 칠드런과 라르크 앤 시엘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TMR 에볼루션? 그거 뮤직비디오도 되게 좋아했는데 TMR 에볼루션. 티엠 레볼루션이라고 이거예요.
커피 왜?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음반이 뮤즈 2집 제일 많이 들었지. 뮤즈 2집 라디오 헤드도 많이 들었지. 라디오 헤드도 많이 들었고 라디오 헤드 뮤즈 메탈리카? 아, 나 판테라 많이 들었어. 판테라 판테라 좋아했고 그 메탈 중에서는 나이트위시는 내가 좋아했다기보다 내 옆에 있던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좋아했고 그래서 맨날 나이트위시랑 그 투믹스 음반 이렇게 막 가져와가지고 나 맨날 들려주고 그랬거든.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한때 이제 우울감성에 젖어 있었을 당시에는 그거 많이 들었어. 넬 많이 들었고 넬 완전 초창기 앨범 있잖아. 1집 2집 넬 1, 2집 그거 그러니까 3집부터는 안 들었던 것 같아. 2집까지만 1집이랑 2집 인디 시절 말하는 거예요. 인디 시절 메이저 시절 말고 인디 시절 1집이랑 2집 말하는 거예요. 그 전에는 뭐였지? 뭐 되게 기괴한 음반 들었던 것 같은데? 되게 기괴한 음반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 치웠나? 옛날 인디 노래들 많이 들었어요. 아, 나 피아 좋아했어. 피아 1집 있어. 피아 1집 어디 창고에 박혀있어 지금. 피아 말고 또 있었는데 밴드가 아, 나 입술 깨물었다 방금. 나 입술 깨물었어. 입술에서 피나는 것 같아.
아, 못, 못도 좋아했어요. 못은, 못도 마찬가지야. 못도 완전 초창기 때만 좋아했어요. 그니까 넬도 그렇고 인디 시절에만 좋아했고 메이저 가고 나선 안 들었어. 아, 못은 메이저 안 갔었나? 딴 거랑 헷갈렸나 보다. 하여튼 초창기 앨범 되게 좋아했어요. 초기 앨범. 아, 그 되게 이상한 음반 내가 있는 거 있는데, 아, 그거 어디 갔지? 지심이 몰려온. 내가 어렸을 때면은 거의 한 15년에서 20년, 25년 전. 루시드 폴 좋아했고. 근데 루시드 폴은 인디는 아니었나? 아, 기억이 안 나네. 3호선 버터플라이, 언니네 이발관,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. 이것들도 많이 들었죠. 또 뭐 들었지? 사운드 호라이즌 노래 리얼 캐주. 그 사운드 호라이즌은 그거 약간 그거 일본 그 뮤지컬 노래 아닌가요? 노래 좋지. 어, 4개의 도청장치 좋았습니다. 4개의 도청장치도 마찬가지로 초기 앨범. 네스티오나 좋았지. 00년도 인디 음악들 많이 들었어요. 옛날 음악 어디서 구했냐고? 다 샀죠? 죄다 샀지. 아, 저는 다 정품, 제 음악을 싹 다 정품 샀어요. 다 그냥 CD. 음악 가게에서. 그러니까 MP3에 넣는 것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음반만 집어넣었어.
죽겠습니다. 맞아, 그런 건 있어. 그 일본 음반 샀는데 그거 정품인 줄 알았는데 짭이었던 적 꽤 있었어요. 그 SM 뭐 그런 거? CD?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음반 제대로 들여온 게 이제 별로 없었나 아마 그럴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 장수들이 그 복사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경우 많았거든. 딸이야. 야, 근데 CD도 유통기한 있다며. 이거 이제 안 틀어지는 거 아니야? 야, CD도 유통기한이 있대. 그래가지고 오래되면은 썩는다 그랬던가? 수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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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돈을 틀자. 으악. 블루레이는 10년이야? 그래? 아, 비디오 테이프 있어? 그래, 내가 그 CD 정품 고집하던 이유가 뭐냐면 음질 때문에. 그 진정한 정품 CD 음질만이 내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. 그래서 나 졸라 다 정품 샀어. 그냥 다 싹 다 내가 좋아하는 음반들. 근데 이제 정품 CD랑 복사 CD 아, 나 음질 차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아, 뭔가 정품 CD는 음질 더 좋은 것 같고 뭔가 쨍한 느낌 들었고 막. 아, 진짜로 난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. 아, 근데 그런 기분이었다니까, 진짜. 아, 진짜 음질 더 좋았던 느낌이 들었다니까, 그때는.
야, 근데 그 오디오가 그런 미신이 진짜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건 유사과학이 진짜 많아. 아 진짜 오디오가 진짜 많은 것 같아. 하지만 내가 이제 확연하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고급이 좋긴 좋다. 하지만 100만원대 넘어가면 별 차이 못 느낀다. 그 정도는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싼 거랑 비싼 거 확실히 차이 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 이상 넘어가면은 다 거기 별 차이 못 느끼는 그 정도. 아, 업체감은 확실해. 그래서 막 나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888 그 이어폰 어? 끼고 다니는 애들 항상 다 부러워했어. 야씨 저걸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나 한 번만 들려줘. 막 이래서 막 들려 막 888 이어폰으로 그거 한 번만 들어보자면 아 역시 888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시절이 있었지. 아니 그 당시에 이제 888이 그거야. 그 음자랄들이 끼는 이어폰. 좀 돈 좀 있고 이제 음자랄들을 끼는 이어폰. 그리고 그 당시 국룰 888 에이징 해야 돼. 에이징 뭔지 알아? 이어폰을 어떤 사운드를 계속 그 아웃을 시켜 가지고 그 길들이는 거야. 그거 꼭 해야 돼. 나 그 원래 이제 스피커에 쓰는 건데 그 이어폰에도 그거 그때 막 에이징 해야 된다고 다. 아 근데 그건 확실해요. 그 에이징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음색 달라져요 확실히. 그거는 효과 있어.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진짜로 길들여진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그 방음판이 그냥 뭐 약간 느슨해져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있었죠. 크립으로 길들였다고. 아 크립으로 에이징 하셨구나. 크립으로 에이징. 그래서 뭐 메탈 들은 듣는 사람들 이제 메탈로 에이징 하면은 메탈 소리가 좋아진다고 막 이제 틀어놓고. 네 MDR 88 2888 맞아요. 그거 말하는 거야. 지금도 파나? 나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아마 그때쯤이었을 텐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전설의 이어폰 2888. 그 약간 이어폰계의 그 당시에 이제 명품 그런 느낌이었지. 아 이거 아예 나무위키 문서가 있네. 근데 이게 888이 잘 나가서 이제 중국제 짭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찐이랑 이제 짭이랑 차이가 났다? 아 짭? 짭이 아닌데도 그냥 제조국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짭처럼 느낀 적도 있었구나. 이게 이제 제조국이 바뀌어가지고 초기 버전은 일본 제작, 두 번째는 필리핀, 세 번째는 중국, 마지막엔 태국이었고 2012년에 단종되었다.
도끼 2? 아, 도끼 이어폰이 뭐였지? 그것도 어떤 이어폰을 지칭하는 이어 아, 크레이신 도끼 시리즈. 크레이신. 도끼처럼 생겨서 도끼 이어폰이야. 아, 저 제나이저 이어폰 잘 쓰고 있어요. 지금도 쓰고 있음. 지금 저 방송에서 쓰는 이어폰이 제나이저 이어폰이에요. 제나이저가 소리가 깔끔해서 좋아. 이어폰이. 그래서 모니터링 헤드셋이나 이제 이어폰은 제나이저가 무난하지. 그래서 이제 제나이저가 소리가 깔끔해서 제나이저만 듣다가 이제 소니 거 쓰면은 약간 먹먹한 느낌 들거든. 진짜로. 야, 요즘은 블루투스도 음질 좋더라? 옛날에 블루투스 이어폰 처음 나왔을 때는 음질이 별로였거든? 아, 근데 요즘은 블루투스 음질 좋더라고. 시대가 발전했어. 아, 그래도 유선 못 따라가요? 그런가? 아, 5.0부터 좋아? 버즈2 엄청 좋음. 그래도 유선임. 아, 한 조각만 더 먹자. 요거. 여름엔 수박이지. 제가 썼던 CD 플레이가 이거 안 닫혀. 그 소니 거 파나소닉 거였나? 그 파란 거였는데 CD 플레이요? 아, 그 파나소닉 거였나? 파란 게 뭐 한두 개 써 한두 개였어야지. 파나소닉 파란 소니 CD 플레이어. 내가 썼던 CD 플레이어가 아 보면 딱 기억날 것 같아. 아 보면 딱 기억날 것 같아. 아 보면 딱 기억나 진짜. 내가 그 CD 플레이어를 얼마나 소닉 게 아니라 파나소닉 거였나? 아, 파나소닉 거였나? 잠깐만 있어봐. 아, 파나소닉도 CD 플레이어 있을 걸? 파란색이니까 파나소닉. 어, 찾았다. 바로 찾았다. 파나소닉이네, 파나소닉. 어, 이거. 아, 나 이거야 이거. 요거. 요거. 어, 요거였어 요거.
근데 이게 기종이 뭐지? 나 요거였던 것 같아. CD 플레이어. 저 항상 가방에 넣고 이제 이어폰 딱 가방에서 딱 빼가지고 끼고 다녔지. 59.9999점 맞아서 60점 미달로 국가자격시험 불합격된 사연 보셨나요? 그거 합격시켜주지 않았나요 결국? 응? 그런 걸로 아는데? 그러니까 무한소수면은 60점이 맞기 때문에 그니까 무한소수에서의 0.9999나 0.0000은 정수로 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1이나 0으로 치는 게 맞아. 왜냐면 그 무한소수이기 때문에. 그니까 끝에 없다고, 맨 끝에 1이 없다고, 그러니까 무한이라고요. 아, 확인이 맞냐고? 아, 이럴수가. 확인하고 알겠네. 기다려봐, 내가 확인하고 온다.